자, 시작하죠. 자, 취득세.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네요. 이세 가지만 잘하면 되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난 시간에 끝냈고, 세 문제. 오늘 재산세 세 문제. 양도세는 평균적으로 다섯 문제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한번 내는 세금이죠?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낸다, 매년.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회 상식이네요. 그래도 매년 내되 기준이 뭐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때가 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자, 기본서. 자, 그리고 프린트와 같이 병행을 합니다. 180쪽. 자, 프린트 한번 보실까요? 자, 재산세 개요가 나와 있네요. 1번.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조세다. 6월 1일에 총론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다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보통징수. 그리고 3번은 재산세는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물세. 그 다음 소유자별로 가액을 합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인세. 그리고 4번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뒤에서 나오죠? 2천 원 미만. 그래서 2,000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5번, 현황부가 원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황부가 원칙이 뭐예요? 공부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상은 업무용이고, 사실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그래서 공부상 용도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용도, 즉 주택으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현황부과 원칙이라고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상 용도로 과세한다.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181쪽. 자, 3번 과세 주체. 다 총론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총론 프린트를 틈날 때로 보셔야 돼요. 자, 과세 주체는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시군구가 걷어갑니다. 시군구. 그래서 대전에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죠. 구청장이에요. 단 서울은 어떻게 한다?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특별시세 및 구세, 서울만. 그래서 원칙은 뭐다? 시군 구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시군세. 그래서 박스가 딱 나와 있죠?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세.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기본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다? 납세. 의무자가 출제가 되네요. 참,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그동안 공부 좀 했죠? 설마 세법을 한달 만에 또는 2주 만에 하는 분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하루에 1분이라도 봐야 돼요, 한 장짜리. 항상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에 붙어요. 지금은 슬슬슬슬 하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막 머리 빠개지도록 공부하죠. 나중에 지쳐요. 내가 그랬잖아요.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한 번에 팍 해버리면 중간에 체력이 떨어져서 포기를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은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게 뭐다? 막 머리 박고 막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해. 물론 체력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나중에 체력이 고갈돼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마라톤 하는 심정으로 뭐다? 차근차근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공부에 몰입하지 말자. 제일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걸 하면서 체력 관리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그 체력 관리를 해야 여름을 버티고 이제 긴팔 입을 때 시험장으로 가네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자,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182쪽 언제나 출제되는 거. 항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이 뭐다? 6월 1일 현재 갖고 따져요. 6월 1일 공부상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는 뭘 갖고 판단하나요? 잔금 기준. 잔금이 끝나면 내 거죠. 6월 1일 내 것이라면 1년치를 다뤄야 돼요. 잔금 기준이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빠른 날 등기일이 되겠죠. 원칙은 잔금 기준. 그래서 원칙 사실상 소유자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1년에 한번 내잖아요.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낸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양수인이 내게 되는 거네요.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양수인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인. 그 다음 6월 2일부터는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양도인. 여기 도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요. 매수자, 매도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주고받으면 1년치는 매수자가 낸다. 이유는 6월 1일 소유자가 매수자니까 6월 2일부터는 양도인. 책에 나왔네요. 책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이죠. 소유권이 양도 양수됐다. 잔금이 끝났어요. 그럼 양수인이다.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받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양수인. 6월 1일 날 잔금을 주고받더라도 6월 1일부터 양수인 거예요. 그러나 6월 2일 날 잔금을 주고받으면 6월 2일부터가 누구 거예요? 양수인 거잖아. 6월 2일부터.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요? 양도인. 이렇게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8월 15일 날 잔금을 받으면 이날부터 누구 거예요? 양수인. 6월 1일 날은 뭐다? 양도인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1일까지 잔금 받으면 양수인, 2일부터는 양도인이 된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밑으로 내려와서 공유재산.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 단 괄호도 조심해야죠.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뭔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도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네요. 결국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분권자. 1인 하면 안 돼요. 큰자 하면 안 돼요.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기초니까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183쪽 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네. 자, 갑돌이. 자,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신탁법. 신탁법에 의해서 공부에 신탁 등기가 됐네요. 그래서 갑을 우리는 실질 소유자, 위탁자. 그래서 신탁회사를 우리는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수탁자. 그래서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수탁자. 수탁자예요, 수탁자. 위탁자 하면 틀려요. 그래서 4번 꼭대기 위탁자별로 구분됐겠죠?
수탁자다. 위탁자 하면 안 되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탁자. 왜 유탁자가 안 될까요? 맡겨놓고 이민 등을 가버려. 이민 가버리죠? 그럼 쫓아가서 세금 못 걷잖아요. 딱 공부해 보니까 신탁 등기가 돼 있네.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의제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네요. 자, 공부상 소유자. 원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는 똑같잖아요. 원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실질 주인이고 내가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라고요. 그러나 다를 수가 있다. 왜 다르나요? 소유권 변동.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고 팔았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 그래서 실질 소유자는 갑이고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는 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은 갑인데 공부상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잖아. 갑이 있는데. 그래서 신고하라. 갑을 신고하면 사실상.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갑을 모르니까 공부상. 그래서 신고를 아니할 때만 공부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 나왔네. 자, 박스에 그림으로 정리하죠.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낸다. 그래서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매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일까지는 매수자,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공부상 소유자, 과세 기준일 나와 있네요. 자, 잔금이 끝났습니다. 잔금 끝났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신고하면 보다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신고를 아니할 때만 공부상,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림 보면서 이해하고. 자, 그 다음 184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2번. 자, 상속재산에 주된 상속자. 첫 번째 줄 상속받았네. 원래 상속받으면 누가 재산세를 낼까요? 상속인 각자가. 근데 뭐라고 나와시고 거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를 안 했다. 어떤 경우에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다. 분할 중에 있으니까 등기 못하죠? 신고 못하죠, 상속인들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누구다? 박스.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서 연장자라고 얘기하죠. 지문이 너무 길므로 연장자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종중. 자, 밑줄 긋고 공부상의 개인 명의. 공부상은 개인 거야. 그러나 사실상은 종중 거네요. 역시 뭐다?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하면 항상 개인 명의자에게 날라오겠죠.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뭐다? 종중에게 날라오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두꺼운 글씨.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엔드, 연부에 밑줄 긋고 연부. 그리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매수계약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국가 등. 국가 등으로부터 갑돌이가 취득한다고요. 취득인데 연부 취득했죠. 계약서를 2년 쓰면 연부 취득이라 그래요. 2년 이상. 그래서 중구청으로부터 100억짜리 부동산을 연부 취득했다고요. 연부. 그래서 계약서를 5년 썼다. 그럼 5년 나누는 거죠? 5년 나누는 겁니다. 1년에 20억씩. 100억짜리 부동산을 중구청으로부터 취득해요. 20억씩 이렇게 20억. 이렇게 5번 주는 거예요. 5번. 20억.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잔금이 남았네. 이 시점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잔금이 안 끝났어요. 소유권은 중구청 거예요. 국가 거. 이럴 때 법상 납세문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갑. 갑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지만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갑은 국가 등의 자산을 공짜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다. 그러나 유상으로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유상으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유상으로 나오면 매도계약자인 국가가 되겠죠? 이럴 때는 비과세를 해버립니다. 무상일 때만. 그래서 유상은 사용료를 주면은 뭐다?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딱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예요.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딱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사용자네요. 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쓴다. 두꺼운 글씨,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나요? 오른쪽 꼭대기, 까만 글씨,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 그럼 행방불명 되면은 재산세 걷기를 힘들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걷기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송 중. 이럴 때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법상 납세무자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자, 프린트 보면은 문제 있어요. 자, 프린트 문제. 자,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풀어요. 자, 1번하고 몇 번을 푸느냐. 4번. 자, 프린트 문제 나와 있어요. 1번하고 4번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풀어야 돼요. 1번. 자, 1번 보유세 맞잖아요. 공부상 용도 다 틀렸죠? 사실상 용도로 과세합니다. 공부상 용도 읽는 순간 답이네. 2번 사실상 용도, 보통징수, 시군 구세, 줄여서 시군세, 그리고 보통세. 보통세, 형님이 총론을 잘해야 돼요. 한 장짜리 프린트를. 보통세, 목적세 하면 틀리죠? 일반 경비에 들어두자. 그 다음 4번 풀어봐요. 재산세 납세무자. 금방 했네요. 자, 일단은 수업시간 끝나기 5분 전에 설 들어가요. 배운 한도 내에서는 쉬는 시간에 풀어보셔야 돼요. 같이 풀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18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186조 과세 대상. 자,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열거된 거죠? 다섯 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된 거 다섯 개. 토건주 선항,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구분하죠. 항공기로.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열거된 게 다섯 개예요. 186페이지에 1번 토지 오른쪽, 2번 건축물. 다 취득세. 이거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매년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해야 되다. 취득세에서 용어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잘해야 된다. 자, 187페이지 주택 조심해야죠. 주택은 항상 주택은 범위가 나왔네. 자,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그리고 쭉 읽어 주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택을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그래서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겠죠? 그리고 좀 넘기지 마세요. 지금 187페이지예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한다. 그래서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죠. 이렇게. 그래서 통합, 합산해서 매긴다. 이유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도 공시가격 4월 말까지 발표하죠. 공시가격은 구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합쳐서. 그러나 토지 건물은 구분 계산해요. 이 학원 건물은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으로 구분.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통합해서 매깁니다. 합쳐서 매긴다. 통합.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축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두 채다. 5억짜리 있다. 그럼 주택이 8억짜리도 있다. 주택이 두 채네요.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건물과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공시가격. 8억 어떻게 계산했어?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은 물세임으로 5억 따로, 8억, 8억 따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계산하되 단 5억은 합친 거예요. 8억은 합쳐서 계산한다. 구분 계산 안 한다.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13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래야 재산세가 덜 나와요. 누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188페이지 꼭대기. 자, 겸용주택이 있네요.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거용, 겸용. 그럼 박스에 보면 한동. 한동은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 긋고, 이거 예를 뭐라 그랬어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 한동. 생긴 대로 논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봐요. 출제될 일이 없다. 주상복합 아파트 한동.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출제될 일이 없다. 출제되는 건 1구,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래서 1구는 개인 소유죠. 개인 소유 1구. 사회에서 뭐라 그러나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그래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 주거용. 주거용. 그래서 면적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상가로 보기도 해. 그래서 주거용 면적이 50, 상가용 면적이 50이면 똑같네. 이거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60, 상가가 40, 주택이 크죠? 이럴 때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법조문이 뭘로 나왔어요? 2번. 100분의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같을 때도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상가가 주택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100분의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같을 때도. 그럼 이럴 때는 40, 상가가 크네 60.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보고. 그래서 시험은 앞부분만 나와요. 크거나 같을 때.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100분의 50 이상. 그래서 한 동으로 출발하면 생긴 대로 봐요. 1구만 알면 된다고요.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 1인 소유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6번. 설명했어요. 6번은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항상 세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6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8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항상 과세 대상은 딱 다섯 개예요. 토건주, 선항. 일명 부산항이잖아. 이거 부동산, 부산항. 그래도 주택만 조심하면 돼요. 주택.
그래서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한다. 통합한다. 이유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4월 말에 우리의 아파트 단독 공시가격 나오죠. 통합한 거예요. 합산한 거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합쳐서. 그럼 합쳐서 계산하면 주택분재산세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세부담이 크니까 2분의 1, 2분의 1 날라와요. 주택재산세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제되는 게 여러분 기본서 나왔네. 189페이지. 자, 이게 두 번째 출제되는 거예요. 토지분. 자, 토지분이에요. 토지분. 항상 우리나라 토지는 좁잖아요. 국토가.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적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하나는 별도 합산. 합산이에요. 합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그 다음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고율 분리. 딱 한 번 출제되었네요. 분리는 저율만 있다 틀려요. 고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보면 종합, 별도, 분리. 자, 그리고 넘기죠. 189페이지로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프린트로 한번 일단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프린트 나왔네요. 토지분 과세대상. 프린트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이다? 저율 분리는 생산 공급 목적. 적혀 있어요. 생산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율 분리. 어떤 땅이에요? 농지 이런 거.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으니까 가장 세금이 싸다. 저율 분리. 목장 용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2번 고율 분리는 사치 목적. 사치잖아요. 회원제 골프장 이런 거. 사치는 특정인만 사용하므로 세금이 제일 비싸죠? 가장 비효율적. 고율 분리. 사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떤 목적이다?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의 사업 목적. 그 다음 종합 합산은 뭐다? 투기 목적. 딱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생산 공급은 저율 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 분리. 제일 비싸. 그 다음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 합산.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고율. 가장 높은 세율. 두 번째는 투기 목적, 종합.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 합산.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다? 저율. 세금 크기가. 자,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이 분리과세는 합산을 안 하죠. 이거는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중구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합산한다고요. 합산을 하는 이유는 뭐다?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높여라.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야. 그래서 합산하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인세. 합산하는 이유는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합치면 토지가액을 높아지잖아. 그럼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야죠. 자, 그다음 이해는 왜 합산을 안 해? 따로따로 과세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물세. 왜 합산을 안 할까요? 법에서 비례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합산을 안 합니다. 그럼 비례세율은 합산을 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요. 일부러 시간 들이면서 합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 합산을 안 하는 이유는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하는 이유는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도는 왜 만들었어요? 별도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는 별도로 띄어서 합산하는 거예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용땅은 별도로 띄어서 뭐다? 합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합산을 하고 왜 합산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 그 다음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누진세율, 여섯 글자로 초과누진, 항상 단계별로 곱하는 거요. 3단계, 3단계가 나왔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는 토탈 7가지가 있어요. 땅 종류가. 그리고 저율 분리가 5가지가 있고 고율 분리가 2가지가 있다. 그리고 별도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럼 10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개, 3개를 분석해야죠. 그래서 기본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분리과세 7개. 그 다음 별도 합산 3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합합산에 프린트에 프린트를 먼저 보라고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선생은 프린트하고, 프린트 보고 개념 잡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본서로 갑니다. 기본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191쪽. 자, 기본서로 가요. 프린트는 정리해 놓은 거니까 끝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저율 분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개인 소유 농지. 농사 짓는 거죠? 그럼 꼭대기. 농지는 재산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과 수원. 목장 용지가 안 들어가요? 전답과 수원. 전답과 수원이다. 그럼 농지가 분류로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1,000분의 0.7. 퍼센트로 몇 프로예요? 0.07%. 가장 낮아요.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럼 개인 소유 농지가 분류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래서 첫 번째 요청은 첫 번째 줄 두꺼운 것보다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농사지어야 된다. 실제 영농. 실제 영농. 그럼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를 안 지으면 종합으로 가요. 항상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농사를 안 지으면 종합합산, 농사 지으면 저율분리. 그리고 지역을 따져.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지역.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이게 중요하죠? 세 군데. 그래서 박스를 보면 돼. 위에는 법조문. 어디서 농사를 지어라. 군지역. 군읍면. 시골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라. 도시지역. 박 시골이잖아. 자, 세 번째는 조심해야죠.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안 별표시 딱 하고 박스. 자, 우리가 공법상 도시 지역은 몇 군데다? 네 군데죠? 네 군데다 주상공로. 그럼 도시 지역 안에서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어디서?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녹지 지역. 그린벨트 보존 나는 지역. 그래서 적정 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능력껏 적정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부 세금이 가장 싼 저율분리 007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에서 지었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이야 종합합산. 이외의 지역이 어디다? 주상공. 주상공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외우면 안 돼요. 주거 지역에 농지가 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으로 봐요. 전부 종합합산. 그래서 적정 지역은 세 군데요, 세 군데. 그래서 도시 지역 안은 조심해야 돼요. 개록에서 지어라. 그러나 주상공에서 지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이게 개인 소유 농지예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192쪽. 자, 박스. 법인 단체가 갖고 있다. 법인 단체는 농지를 왜 갖고 있나요? 땅값 상승을 위해서 갖고 있어요.
그냥 법인단체는 투기목적 종합. 그러나 법인단체도 뭐다? 투기목적이 아닌 거는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박스 딱 다섯 개. 그냥 법인단체는 투기목적 항상 종합.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리도 있다. 1번 두꺼운 글씨 농업법인. 농업법인이잖아. 법인 농사목적이죠. 농업법인. 농업법인 딱 농사목적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나요? 미출국고 농가공급용. 농가공급이니까 농사목적이에요. 투기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왜 갖고 있어요? 미출국고 복지시설의 소비목적, 투기목적이 아니라 자가 소비하는 것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 분리. 그 다음 네 번째는 법인이 매립간척해서 농지를 만들었네. 땀 흘려서 이거 농사 목적이에요. 매립간척.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예요.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종중. 종중은 무조건 분리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농사 목적. 그래서 다섯 개예요. 앞대가리 있다면 뭐다? 농, 한, 사, 매, 종. 앞대가리 있다면은 그래도 농한삼의 종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개인처럼 분리. 007로 가는 거요. 농한사매종 농사목적 복지목적 이런 걸로 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농지가 끝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가나요?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도 느낌이 뭐다? 우유 생산하잖아. 우유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니까 세금이 싸요. 외우면 안 돼요. 근데 목장용지는 포인트가 뭐다? 꼼수불이요. 기준면적이 있어요. 땅은 넓은데 축사는 이만큼이야. 축사는 이만큼. 울타리 쳐서 목장용지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목장용지는 특징이 개인 법인 구분 안 합니다. 축산용. 축산용에 사용하면 다 목장용지예요. 그래서 축산용으로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농지와 다른 점은 기준면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한 마리인데 목장 땅은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박스만 보면 되는 거야. 똑같잖아 농지랑. 자, 목장용지는 어디에서 해야 돼? 군, 도시지역, 밖, 다 모든 지역이 목장용지예요. 특징이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 2 이내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 그러나 도시지역은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목장을 해야 돼? 개녹.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목장 땅값이 올라가요. 처음부터 모든 토지가 종합. 똑같잖아요. 농지랑. 적정지역이 몇 군데예요? 적정지역이 몇 군데? 군에서 해라. 밖에서 해라.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녹에서 해라. 농지랑 똑같은데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다. 목장용지는 꼼수불이니까 기준면적이 있다. 초과는 목장으로 땅 안 보고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특징이 있다. 기준면적이 있다. 그래서 기준면적은 대체적으로 동물 수에 따라 기준면적을 정하죠. 동물 수가 드글드글하면 기준면적이 넓어지고 동물 수가 적으면 기준면적이 좁아지겠네요. 그래서 농지랑 똑같아요. 기준면적이 있다 없다 이것만. 자, 그리고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007. 자, 그 다음 임야입니다. 자, 이런 임야로 들어가는 임야를 왜 갖고 있어? 투기목적 땅값 상승. 자, 임야로 들어가요. 3번. 그래서 임야도 저율분리로 결정되면 007이에요. 그래서 임야는 원칙이 투기목적. 그러나 임야도 투기 목적이 아닌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 보호, 육성. 딱 두꺼운 글씨.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산림, 보호, 목적임이에요. 그럼 산림을 보호하고, 그죠? 육성하려면 뭐다? 법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산림, 보호, 육성이 돼서 숲이 우거지죠. 그래서 결국 법에서 규제를 한다. 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다 법이야. 법, 법, 법. 다 법이라고요.
이러한 임야. 다 법이야. 그럼 2번을 한번 보자고요. 쭉 다 할 필요는 없고 2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 하는 안에 있는 보호목적이죠. 투기하고 관련이 없네. 3번. 다 법이야. 자연공원법. 지정된 공원 자연 미출구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잖아. 그럼 도시에도 환경지구가 있어요. 이거 재산권 행사를 제약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별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 종중. 종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산림보호 목적이며 분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하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죠. 이러한 임야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넘어가죠. 자, 194. 6번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기역. 다 법이야.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하는 임야도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개발 제한 구역에 하는 임야도 역시 뭐다? 산림보호 목적이다. 이거지. 분리로 갑니다. 자, 니은도 법이네. 니은도 법이네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에 있는 거야? 제한이 밑줄고 제한. 왜 법에서 규제 제한을 하나요?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다 똑같아. 나머지 다 법.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합니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세금이 쌓여야 되겠죠? 분리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끝났네요. 농지, 목장용지, 산림보호 목적 임야는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가장 낮아요. 0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뭘로 가나요? 공장용지로 들어가네요. 자, 공장이잖아. 공장 땅. 느낌이 뭐다? 제품을 생산하죠?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니까 세금이 싸다고요. 참 오랜만에 뵈니까 수업이 좀 그러네요. 한 달 만에 보나요? 언제 봤는지도 몰라. 잠깐 설계서 그렇잖아요. 명절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명절 때는 기분이 좋아. 그 어렸을 때나 옛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친척들도 보고 세뱃돈도 이렇게 주는 분도 있고 시골은 어려우니까 안 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세뱃돈 안 주는 친척들은 빨리 죽더라고. 제가 딱 판단해 보니까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 애들 100원짜리 하나 아쉬워서 노랭이들 있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그래서 64세에 돌아가셨어. 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 싸움하면 있잖아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명절날 그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정초에 승질나도 참잖아.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1년 재수 없다고. 근데 요즘은 신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아예 며느리가 안 가버려. 아예 안 가. 그러니까 친정을 가든 처갓집을 가든 뭐다. 원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서로 원할 때 같이 가면 즐거워. 근데 원하지 않는데 같이 가면 싸움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통적인 거는 뭐다. 명절 끝나면 이혼 신청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여기 총각이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 원할 때만 데리고 가고 남자도 똑같아. 처갓집에 가기 싫으면 여자가 억지로 뭐다. 참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어떻게 가. 미리 갔다 옵니다. 그렇잖아. 여기 사는데 저기 끝에 살아. 명절 때 생고생 시키잖아 자식들. 근데 현명한 부부들은 요즘 신세대는 미리 갔다 와요. 그리고 명절 때는 어디가 여행 간다고요. 여행 가는 거야. 부모는 2순위야. 자기 가족이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냥 모든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평상시에 전화도 드리고 평상시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돼. 꼭 명절 때 다 모인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어르신들은. 왜안 바뀌어? 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번이라도 자식 더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1년에 한번 가는 것도 특히 88%가 여자가 아주 피곤해. 남자도 약간 눈치 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을수록 싸움을 많이 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을수록 각자가, 저도 각자 가요. 각자 간다고. 살아야지, 어떻게. 왜? 원하지 않는데. 각자 가야지. 그럼 편한 거야. 그래갖고 명절 끝나면 만나고 또.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약간 닭 보듯 하고.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하고, 뭐, 가족은 정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한 욕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할일 열심히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오랜만에 헛소리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까지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장용지. 공장용지도 지역을 따져요.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땅이 넓으면, 너무 넓으면 안 돼.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잘 봐요. 기준 면적이 있어.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건축물은 소규모야. 그래서 역시 업종별로 기준 면적을 정해줘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세금이 싸, 분리.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다? 별도 합산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장용지의 특징은.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투기 목적. 초과하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다? 종합 합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 그럼 칠판 딱 주목해 주세요. 그럼 공장은 지역이 어디 있어야 돼? 군? 군에 있으면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별도. 별도로 가요. 별다 별도가 아니라 분리로 가. 군 읍면은.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그래서 박스에 나왔잖아. 군은 모든 지역이 공장 땅이에요. 시골이니까 업종별로 기준 면적을 만들어 놨다. 이내는 분리.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종합 합산. 근데 주의하자. 잘 들어요. 군이 아니라 시, 전국시,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모든 지역이 공장이 아니라 산업단지, 굴뚝이 있잖아요. 공장 허가가 나잖아. 산업 단지 공업지역만 공장 땅입니다. 공장이잖아, 이거.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 초과는 역시 종합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 이게 포인트죠? 이외의 지역은 공업지역이 나왔잖아. 그래서 뭐다? 주상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분리로 가지 않아요. 기준 면적까지는 포인트가 들어간다.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냥 밑에 주상록. 자, 이런 지역은, 여기 보세요. 이런 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죠?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뭐다? 간내 수공업을 하는 영세 공장. 영세 공장들은 산업단지로 못 들어가잖아, 입주를. 그럼 골목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공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데는 공장이 없어요. 어디서 한다?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이런 데 공장이 있으면 뭐야, 종합이에요, 투기 목적. 오염 배출하니까. 이런 데는 공장이 없어. 그럼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 공장들이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별도 합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별도에 별 하나 딱 붙이고, 기준 면적 이내만. 그래도 공장 용지는 유일하게 별도, 분리, 종합 합산 다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머지는 끽해야 두 가지로 끝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0.2%. 이렇게 가는 거예요. 0.2%. 같은 분리지만 오염 배출하니까 0.2%. 1000분의 2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다섯 번째는 주택, 산업, 공급목적 토지네요. 공급목적 토지다.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목적. 거기 6번에 나와 있죠? 주택, 산업, 공급목적 토지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토지. 토지를 배우고 있어요. 주택은 주택인데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공급하는 거. 산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얘기한다. 그럼 수없이 많아. 박스에 항상 1번. 1번 딱 봐요. 1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수없이 많지만 항상 1번 유지로 공부해야 돼. 어떤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국방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써야지.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한다. 밑줄 긋고.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뭐다? 공장용지. 이런 공장용지야. 포인트는 세금이 쌓여 분류로 간다. 공장용지라고요. 처분을 제한한다. 왜? 공장 땅이 많아야 산업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어떤 땅? 한국수자원공사. 밑줄 그어. 모든 공사 땅은 공급목적 땅이에요. 공사 땅. 모든 공사 땅. 이런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세금이 싸다. 생산 목적이라고요. 공장. 자,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2번. 가운데 2번. 뭐 쭉 나왔잖아요. 어려운 말. 다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야. 자원의 공급, 방송, 통신 이런 거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세금이 있어. 그것도 역시 1번만 알면 돼. 염전. 염전. 소금 생산 목적이잖아. 염전. 염전. 소금 생산 목적이에요. 그럼 염전은 소금 생산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할까요? 터미널. 터미널. 오른쪽 나왔네. 8번. 항상 두꺼운 글씨.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항상 염전은 소금이에요. 소금 생산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한다? 터미널. 터미널. 그래서 항상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이니까 세금이 싸. 분리. 자, 거기까지만 알아야 기초는. 수없이 많아.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저율 분리. 자, 칠판 한번 봐요. 저율 분리 몇 개가 끝났어? 다섯 개가 끝났죠? 이 중에 기준 면적이 있는 거는 뭐다? 공장용지와 목장용지만 있어요. 기준 면적이 있는 거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간다? 고율 분리. 사치죠? 몇 개? 두 개. 그래서 202페이지 사치. 그래서 사치는 세금 폭탄 매년 몇 프로? 4%. 딱 두 개. 지역만 따져. 1번.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네요. 무조건 4% 세금 폭탄. 그 다음 2번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사치는 무조건 4%입니다. 사치 목적이니까. 202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분리 몇 개? 7개. 그럼 가장 높은 세율이 몇 프로야? 4%.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야? 0.07.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율도 알아야 돼. 가장 낮은 거는 분리로 가는 공장용지, 분리로 가는 목장용지, 분리로 가는 임야. 가장 높은 세율은 뭐다? 4%, 사치. 0.1은 중간에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해요.